안녕하세요. 저 보호막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항상 저 보호막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찐 보험 채널 보호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는 추석이지만 지금 거의 금요일부터 추석이 된다고 하면 금, 토, 일, 월, 화, 수 정작 6일 정도 거의 뭐 오랜 기간 동안 쉬는데요. 저 보호망 오늘 화요일인데 화, 수, 목, 금 뿐만 아니고 토, 일, 월, 화, 수 네, 매일 하루에 한 방 1일 한 영상 이상은 업로드해드리는 찐 보험 채널 보호망도 추석에는 한복 입고 라이브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나저나 간병인 사용 일당 기존에 15만원, 12만원, 10만원 체증형 가입하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딱 2주 동안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보험이냐고요? 제가 급여는 내일까지고 일단은 간병인 사용 일당 가입하고 나서 바로 2주 동안만 일단은 판매가 되는데 가입하고 바로 간병인 사용해도 2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딱 2주 동안만 특판으로 출시된 삼성 DB KB 하나손해보험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손해보험사 쪽으로 15만원 가입하신 분들 5만원 추가로 더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기존 거 정리하고 20만원 특판으로 딱 2주 동안만 가입이 가능한 삼성, DB, KB, 하나손해보험 각 회사마다 보험료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해 드릴 예정이에요. 꼭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간병인 DB, 한화, 삼성, 그리고 KB가 새로 20만원짜리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25만원, 30만원, 35만원, 40만원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같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체증형이 아닌 일반형 간병인 사유일당 20만원은 추석 특집으로 추석 전까지만 2주 동안만 한시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표준체예요. 일단은 간병인 사유일당 첫날부터 180일까지 보장이 되고요. 20만원, DB 20만원, 한화 20만원, 삼성화재 2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간편고지 유병자 355와 뭐 385, 3테노 이렇게 가장 저렴한 유병자 보험도 삼성, 현대,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KB, DB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 위주로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요양병원은 전부 다 5만원, 하지만 한화가 9만원 가장 높네요. 나머지는 빅5 회사들은 거의 다 5만원까지. 간호간병은 요즘에 7만원이 아닌 10만원까지. 하지만 간간통이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중복가이 삑 안 된다는 거. 요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간병인 플랜이에요. 간병인 사유일당 20만원 패키지. 하나손해보험 역시 상해사망 적게 들어가고 간병인 사유일당 그래서 20만원씩 들어가고요. 간간통 네 10만원씩 그 요양병원 9만원 요렇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40세 기준으로 20년당 100세 만기하면 4만원대 그리고 50세 기준으로도 4만원 5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삼성화재. 이번 달에 9월 달에 정말 보험료가 저렴해졌어요. 355나 365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상해 사망 100만원 최소로 넣어드렸고 거기다가 상해 질병 쪽으로 일단 간병인 사유일당 추석 전까지만 가입이 2주 동안만 되는 게 간병인 사유일당 뭐 상해든 질병이든 간병인 사용하면 20만원 첫날부터 가족 간병과 더불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요양병원은 역시 5만원까지 타사와 동일하게 가입이 되고요. 간호간병 통화서비스는 7만원까지 그래서 60세 기준으로는 3, 4만원
취입세는 역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다. 하지만 20년날 20년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KB예요. KB는 3텐텐이죠. 3텐텐 슬기로운 실소. 그래서 주계약 채소로 넣어드렸고요. 간병인 사용일당. 그래서 20만원씩 간병인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요양병어 5만원, 간간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10만원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역시 20년날 20년 자동갱신형으로 2만원, 3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수술비는 다음 시간에 한번 비교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미리 가입해드리고 싶은데, 네. 추석 전까지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고요.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가입, 상담, 보험금 청구, 보상 상담까지 한 방에 원스톱으로 보호망 팀에서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 DB손해보험 위주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샘플인데요.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 왜 남성은 안 하고 여성만 하냐고요? 제 구독자 가입자의 70%는 여성분들, 그리고 그 70% 중에 또 70%는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많다는 거.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요, 2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간병인 사용일당 상해와 질병으로 간병인 부르면 20만원 나옵니다. 이거는 간편 355 보험이에요. 그리고 요양병원 상해와 질병 5만원씩,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간통 7만원씩 넣어드렸어요. 거기다가 간병인 사용일당 상해와 그 다음에 질병이죠.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반병원 제외된 181위부터 365일까지, 결론은 1위부터 365일까지 입원하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일반 요양병원과 그 다음에 간호간병 10만원, 그 다음에 즉 간병인 사용일당 상해와 질병은 15만원씩,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50세 여성 기준으로, 지금 50세 여성 기준으로 355, 그래서 4만원대 초반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 요런 식으로 가입을 50세 여성 기준으로 하면 4만원대 초반. 그런데 나는 8년 동안 입원 수술을 안 했어. 아니, 8년 동안 입원 수술을 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예외질환, 특히 DB손해보험은 입원 수술을 8년 동안 했다 할지라도 예외질환이 많기 때문에 거의 200개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 수술을 고지하고 가장 저렴한 385보험, 385보험으로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 20년나 90세 비갱신형으로 좀 전에 355랑 똑같이 해드렸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50세 여성 기준으로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요양병원 역시 질병과 상해 5만원씩, 그리고 간호간병 통화서비스 7만원씩 이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181위부터 365일까지 15만원 일단 간병인 사용일당 넣어드렸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181위부터 365일까지. 물론 솔직히 181위부터 365일까지 입원하기 쉽지 않아요. 거의 다 1위부터 181위까지가 보장이 가장 주력이죠. 어쨌든 간에 보험료 봐보세요. 181위부터 365일 다 넣어도 200원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넣으신 게 좋으실 것 같고요. 50세 여성 비갱신형으로 31,000원 나온다. 31,000원. 아까의 355 같은 경우는 4만원대 나왔어요. 하지만 385 가장 저렴한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하면 31,000원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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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KB손해보험이에요. KB손해보험 20년나 90세 비갱신형이고요. 역시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355 간편보험으로 47,000원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계약 같이 기본적으로 넣어드렸어요. 자, 간병인 사용일당 상해 20만원, 질병 20만원, DB손해보험과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5만원, 밑에 역시 5만원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간병인 상해 181위부터 15만원, 또 15만원, 똑같이 181위부터
365일까지 넣어드렸어요. 네. 그리고 간간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상해와 질병 7만원씩 넣어드렸고 간호간병 181위부터 10만원씩 결론은 DB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47,136원으로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원 그리고 요양병원 5만원 1위부터 181일 넘어서 365일까지 그래서 355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시면 47,000원 정도 딱 3텐5 일단은 KB손해보험도요 3텐5가 있어요 3텐5 이게 뭐죠? 3개월 이내에 10년 이내에 입원수술 물론 예외질환이 있어요 5년 이내에 중대질환 3텐5로 같이 가입하시면 좀 전에 355처럼 똑같이 20만원 똑같이 들어가고요. 요양병원 5만원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81일부터 365일까지 15만원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화서비스 7만원씩 그리고 181일부터 365일까지 지금 간호간병 통화서비스 10만원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3호는 47,000원 정도 하지만 3텐호는 역시 저렴하다 보니까 41,451원으로 6,000원 정도 6,000원이면 1년, 10년, 20년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3텐10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화재예요. 역시 삼성화재 50세 여성 기준이고요. 네. 자 3텐10 지금 50세 여성 기준이고 2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기본계약은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역시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병원에 갔을 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181일부터 보장이 되는 것 15만원은 역시 똑같이 타사와 동일하다.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다. 그 다음에 요양병원 5만원씩도 역시 똑같이 넣어드렸고 간호간병 통화서비스 7만원 그리고 그 밑에다가 181일부터 365일까지 넣어드린 거 7만원 물론 KB는 181일부터 365일이 10만원까지 돼요. 삼성화재는 7만원 근데 이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넣어드리니까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냐 39,000원 355 가입했을 때 KB는 아까지 얼마였죠? 47,000원 정도 나왔고요. DB는 아까 전에 355로 얼마였죠? DB가 거의 4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보험료 비교하면 1순위는 삼성, 2순위는 DB, 3순위는 KB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삼성화재 역시 3텐5예요. 3텐5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소견, 재진단, 재검사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6대 질환만 고지하며 가입하는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비갱신형 저희 또 갱신형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해드렸습니다.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역시 20만원 뭐가 20만원? 모든 병원에 대해서 요양병원 제외하고 2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상해와 질병 그리고 181일부터는 얼마나 된다? 15만원 15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역시 5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7만원 이렇게 세모로 그리고 181일부터 365일까지 역시 7만원 자 그러면 3텐 오늘 얼마나 저렴할까요? 예, 35,000원 그래서 39,000원 아까 전에 355 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35,000원으로 삼성화재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하나손해보험은 7만원 네 보험료가 표준체인데 예 유병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은 표준체인데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일단 비싸니까 사람들 그냥 패스할게요. 네 왜냐면 우리가 또 간병 사용일당 5만원 또 넘어가 버리면 저희가 또 거의 눈에 안 보잖아요. 저렴한 회사 많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 보험왕 일단은 표준 여기 유병자 355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KB 10년 고지형, DB 8년 고지형, 삼성 10년 고지형
그래서 20년 나 90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간병인 사용료 20만원, 요양병어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181일부터 365일까지 1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0만원, 물론 삼성이나 DB는 이게 7만원이에요. 181일부터 365일까지. 자, 보험료가 일단은 가장 저렴한 데가 역시 DB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합니다. 예, 이건 건강고지형이에요. 건강고지 10년, 10년형이고 이제 KB는 10년, 385, DB는 385, 그리고 삼성화재는 3, 10, 10, 이렇게 해서 가장 저렴한 회사는 DB. 역시 DB가 초경증, 385가 모든 보험사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두 번째는 삼성화재가 저렴하고요. 세 번째로는 KB손해보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85, 3텐데 다 좋은데 나는 6년서부터 8년, 6년서부터 10년까지 입원 수술 병력이 많어 하신 분들은 그냥 노멀하게 355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20년 나 90세 만기고요. 간병인 사용료당 상해와 질병 20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181일부터 365일까지 간병인 사용료당 15만원, 간호간병 통화서비스 181일부터 365일까지 10만원 넣어드렸어요. 가장 저렴한 데가 삼성, 그 다음에 DB, 그 다음에 KB다. 정말 죄송하게도 KB가 355나 3텐텐 둘 다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한 데가 역시 385가 6년서부터 10년까지 초경증 유병자보험은 DB가 가장 저렴했지만 355는 삼성화재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이 저렴하다. 세 번째로는 KB손해보험이 세 번째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남자는 유병자 보험이 가장 저렴한 데가 메리츠. 하지만 메리츠는 20만원짜리 말고 15만원짜리밖에 없어요. 자, 여성은 가장 3호가 저렴한 게 삼성화재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하지만 초경증 385DB와 310 KB랑 비교하면 385DB손해보험 여성이 좀 더 저렴하고, 두 번째는 삼성화재다. KB손해보험은 죄송합니다. 네, 355와 310은 둘 다 3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니까 딱 보입니다. 네, 자, 이 도표, 이 표 원하신 분들이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에 링크해서 올려드리고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만간 간병인 사용료 중복으로 가입을 하는 플랜 올려드릴 거고요. 저 보호망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전까지 딱 2주만 판매가 되는 미친 간병인 20만원. 감사합니다. 가봐.